저희는 지금 서울, 그 중에서도 종로구로 여행을 왔는데요. 26년째 서울에 살면서 막상 밖으로 나가면 밥 먹고 카페에서만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알차게 놀아보려고 해요. 아니, 그걸 빨리 넘어.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저희가 첫 번째로 도착한 장소는 서울 5대 궁궐 중 한 곳인 창경궁인데요. 사실 오늘은 창경궁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동백꽃을 볼 수 있는 온실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오, 궁금해. 와, 진짜 평일 오전에 거의 전설했어. 진짜 어떻게 한 명도 없냐? 그러니까 날씨가 진짜 춥긴 추웠나 보다. 꽝꽝 얼었어. 지금 근데 여기가 춘당지라는 연못인데 가을에는 또 엄청 유명한 단풍 연못이래. 그래, 나는 겨울 분위기도 좋은데? 여기 너무 예쁜데? 여기가 바로 서울에서 동백꽃을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한 곳인 창경궁 대온실인데요. 1909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이라고. 와, 진짜 멋있다. 사람 좀 들어가보자. 와, 입구도 너무 예뻐. 와, 동백꽃 있다. 어, 진짜. 나는 빨간색만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분홍색도 있을 수 있어. 응? 저것도 동백꽃이야? 있어 있어. 아, 올가을에 동백꽃 보러 제주도 가고 싶은데 갈 필요 없는데? 와, 서울에서도 볼 수 있어. 은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꽃도 꽃인데 통창으로 된 큰 건물이랑 거기서 들어오는 햇살 때문에 더 예쁜 것 같아. 나 지금 눈이 시력 돌아갈 것 같아. 아니, 금붕어들이랑 동백꽃이랑 놀고 있는데? 지금 근데 동백꽃은 저렇게 통째로 떨어지는 거 알지? 나도 알아. 왜 말끄네? 몰랐어 사실. 근데 요즘 겨울이어가지고 밖은 지금 진짜 추운데 확실히 여기는 온실이라 따뜻한 것 같아요. 잠깐 숨을게 좋아. 여기 참새 있어? 그럼. 뭐야? 벌써 끝이야? 이게 후딱 둘러보면 10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짧고 굵게 좋다. 저희는 이렇게 창경궁 대온실 한 바퀴를 잘 둘러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겨울이라 사실 초록초록한 식물들을 보기가 되게 힘든데 도심 속에 이런 예쁜 온실이 있어서 잠시나마 힐링할 수 있었어요. 맞아. 그럼 저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게요. 여기는 강아지랑 고양이뿐만 아니라 미어캣을 만나고 또 교감할 수 있는 동물 카페 미어캣 파크인데요. 방금 식물들이랑 꽃들은 충분히 봤으니까 이제 동물을 한번 구경하러 가볼게요. 와, 미어캣이라니? 재밌겠다. 흐르러워. 나 강리고 있어 지금. 벌써 왔어? 엄청 커. 진짜 크다. 움직해. 오. 오. 자는 거야 또 저 상태로? 편하게 자. 편하게. 말 잘 듣는데. 이게 오드 아니야? 오, 진짜네? 물이 진짜 예쁘다. 그치? 주황색이랑 파란색이. 와, 역시 외식 후에는 건물이 사라지고. 아니, 만져달라고 아주 엎어졌는데? 엄청 크다 얘. 너 강아지 키운 사람 맞아? 어. 아, 미역국 이렇게 안에 있네. 아, 들어가 볼래? 어. 지금 미역 간식들이 거는 이거 혹시 잠깐 만질 수 있으세요? 네. 아, 나는 안 만지고 싶어. 이거 받으시고 바로 주먹 쥐어주세요. 네. 아, 나 귀 벌릴 것 같아. 너무 간지러워. 뭐야? 오빠 왜 있었어? 이래도 되는 거야? 어. 뭐야, 왜? 야. 내려와. 아니, 내가 볼 수 없으니까 답답하네. 오빠 뭐? 옷이 지금 뭐인 줄 알아? 아니, 이게 뭐해 지금? 저 오빠 위에서 살피고 있어, 주위를. 야, 오빠 그거 옷 그거밖에 없어. 나 옷 몇 개 없어. 야, 오빠 옷 그거 하나야. 여기 근데 좋은 옷은 안 되겠다. 간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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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느낌 좋아. 나한테 와. 다들 여기 가요. 어머어머어머. 와. 와,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근데 얘네가 좀 되게 충혈돼 있거든? 어. 여기서도 충혈된 것 같아. 어, 얘 서있는 거 봐, 서있는 거 봐.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참고로 지금은 평일이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주말에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미역에 조금 시범한 입장 제한이 있을 수 있대. 근데 지금 다행이다, 평일이어서. 아, 잠깐만. 오빠 내복 입는 거 들켰다. 아니, 얘 뭐해? 내 곤색 내복. 뭐야? 거긴 아닌데? 아니, 얘는 무슨 하루 제일 자. 저희는 이렇게 동물들이랑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강아지랑 고양이도 물론 귀여웠는데 미어캣이 생각보다 조그맣고 또 활발해서 재밌었어요. 맞아. 그럼 저희는 다음 장소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잠깐만, 이거 맞아? 저희가 지금 도착한 곳은 미디어 아트랑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 E2인데요. 솔직히 겉모습만 봐서는 이거 들어가도 되나 싶긴 한데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야? 뭔가 다른 카페와는 다르게 진짜 특이해. 입구부터 심상치 않아? 궁금해.
여기는 특이한 게 지정 자석제로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키오스크를 통해서 좌석이랑 메뉴를 미리 선정해야 된다고요. 오, 귀인 절제였다. 뭐야? 문 카페 아닌 것 같아. 전 시간 같잖아. 와, 소정 여기서 직접 로스팅도 하시나 봐. 로스팅실이구나. 저희가 선택한 자리는 바로 여기. 테이블이 너무 이뻐. 여기서 신기한 게 그냥 미디어트가 아니라 테이블 위에 놓인 사물에 반응하는 반응형 미디어트래. 응? 이거 핸드폰 봐봐. 봐봐, 그치? 움직인다. 이걸 중심으로 막 움직인다니까? 여기서 메뉴를 단품으로도 시킬 수 있고 이렇게 전체적 코스로도 시킬 수 있는데요. 저희는 궁금해서 이렇게 코스를 시켰거든요. 이 계속 바뀌는 미디어트랑 얼마나 했던지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맛있게 먹고 이제 카페에서 나오는 길인데요. 가격은 꽤 비쌌지만 미디어 아트 전시관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맞아. 개인적으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해 볼게요. 여기는 우리나라 전통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북촌 한옥마을인데요. 특별히 어디에 방문하려고 온 건 아니고 산책하기도 좋고 또 사진 찍기도 정말 좋은 장소라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그럼 한번 가볍게 둘러볼게요. 벌써 이뻐. 사실 최근에 소정이가 필름 카메라가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사진 찍기 좋을 만한 장소를 찾고 있었는데 왠지 여기랑 필름 카메라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찍어봐야겠다. 몰랐는데 여기 이렇게 추억 찍으라고 있어. 아, 포토존을 아예 마련해놨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걸로 찍는 게 아니라 찍는 척. 찰칵. 찍어줄게. 소정 뭐해? 아니 여기 나름 정복돼요. 진짜 한눈에 다 보이네. 근데 우리나라로 쫓긴 쫓나봐. 다부터에서 따라가봐. 저희는 한옥마을이 생각보다 커서 그냥 짧게 구경했는데요. 종로 하프린 인사동이랑 삼천동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취향에 맞는 곳을 방문하셔서 시간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다음 목적지로 또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7080이 아니라 6080 세대의 추억이 살아있는 본인문 박물관 마을인데요. 다양한 예술과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한 곳이라고요. 그럼 둘러볼게요. 벌써 재밌어. 저희는 이렇게 티켓을 팔목에 두르고 입장했는데요. 입장료는 따로 없지만 도자기나 한지공예 같은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하셔야 된다고 해요. 진짜 옛날 마을 같아. 근데 소정 이영원이 뭔지 알아? 이발소. 어떻게 알았어? 몰랐어? 나 알지. 와, 몰랐다. 이 의자 진짜 오래되고. 와, 디테일한데? 여기 써있어. 나이가 많은 의자입니다. 근데 여기는 뭔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머리 잘라야 될 것 같아. 대머리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코다필라. 여기는 실제로 지금도 유료로 촬영할 수 있대. 진짜? 나도 이걸 할 수 있어서 좋겠다. 50kg 넘으면 안 된대. 아, 50kg 넘으면 안 된대? 뻥이야. 아이씨. 와, 발음 봐봐. 컴퓨터 게임장. 남자들은 이거 못 지나치지. 나한테 맨날 지면서. 근데 생각보다 실력이 되게 캐졌던데? 아니, 근데 모자는 왜 그래? 아니, 써봐도 된다고 하셔서. 재밌어? 나 오늘 여행 여기서 마무리할 수도 있어. 근데 좀 잘 좀 놔봐. 나 좀 잘하고 있어. 와, 2층엔 만화가 천지네. 원피스 언니 좀 아쉽긴 한데 이걸 다 공짜로 볼 수 있다는 게 좋긴 하다. 요즘 극장 가기 애매하잖아. 여기나 가야겠다. 지금도 상영하려나? 모르겠어. 와, 실제로 상영하는 곳이었어. 나 아기공룡 줄리가 제일 보고 싶다. 진짜 시간이 있었으면 봤을 텐데. 그니까. 옛날 극장은 이렇게 생겼나 봐. 진짜 아담하고 귀여운데? 여기 파품 봐라. 난 근데 이런 매점은 옛날 모습이 더 예쁜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걸로 가득 차 있어. 그럼 구락부가 뭐지? 뭔가 겉보기에는 고깃집 반모 같은데? 한번 가보자. 와, 경성을 보여. 소정이한테 사이즈가 땅이네. 아우씨. 와, 내가 갔던 곳 중에 제일 재밌어. 진짜 레전드다. 노래도 부를 수 있대요. 빨리 사진 찍어줘. 살아온다. 잠깐. 너무 창피하니까 다음 장소로 빨리 이동해 볼게요. 여기는 처음에 방문했던 창경궁과 마찬가지로 서울 5대 궁궐 중 한 곳인 덕수궁인데요. 주간에도 물론 멋진 곳이지만 야간 개장할 때가 특히 예쁘다고 해서 지금 방문했어요. 불 켜진 게 너무 이뻐. 그렇지, 한번 둘러보자. 아니, 밑에서 위를 바라보잖아? 압도되는 게 뭔가 너무 커가지고. 진짜 규모가 크다. 그냥 경호기 건물 너무 멋있지? 우와, 저거 뭐야? 저게 석조전이라고 100년이 넘은 유럽풍 석조 건축물이래. 가쁜 유럽? 와, 가까이서 보니까 기둥이 엄청 큰데? 가까이서 보는 게 예쁘고 사진은 멀리 찍는 게 더 예쁘겠다. 맞아. 근데 우리나라 건축물이랑 서양 건축물이랑 동시에 보니까 매력적인 것 같아. 언밸런스한 매력이 있어. 은근 잘 어울려. 저희는 이렇게 덕수궁 한 바퀴를 가볍게 잘 둘러봤는데요. 사실 여기를 마지막 여행지로 정하셔도 충분하지만 혹시라도 아직까지 체력이 남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마지막 여행지로 이동해 볼게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장소는 야경으로 유명한 인왕산인데요. 산이라고 해서 엄청 힘들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편도거리 약 1km에 총 40분이면 왕복 가능한 쉬운 코스니까요.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나 왜 벌써 힘들어? 그럼 바로 출발해볼게요. 잘 가. 와, 근데 확실히 성곽에 불빛이 들어오니까 너무 멋있다, 그치? 멋있다. 힘들어? 와, 소름 뒤에 봐봐. 와, 남산타도 있어. 이제 다시 기억났어? 아니, 보여? 어, 보이지? 우와! 소정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고? 어, 야경은 정상보다 범바이가 더 예쁘다고 해서 우린 범바이까지만 갈 거야. 이게 뭔 희소식이야. 파이팅! 힘이 난다. 우와! 여러분! 저희는 범바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여기서 10분 인증샷을 꼭 남겨야겠어. 예쁘게 찍어줘. 오케이. 자, 저희는 이렇게 서울시 종로구 여행도 무사히 잘 마쳤는데요. 당연한 말이지만 교통이 너무 편해서 이동시 전혀 문제가 없었고, 또 20년 넘게 서울에 살면서 딱히 할 게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틀렸다는 걸 오늘 알게 됐어요. 그럼 저희는 아쉽지만 내년에 뵐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이어.